오전 업무도 끝났겠다. 슬슬 시작해 볼까? 세팅은 끝났고? 아, 존멋. 나도 차도 빠져들 것 같아. 바쁜 재택근무 중 커피 한 잔의 여유. 해시태그 재택근무, 해시태그 데일리 룩, 해시태그 홈카페, 해시태그 팀장님 결제 좀. 에이. 일상 마팔 소통. 헤이 듀드, 뭐 잊은 거 없나? 야! 너 뭐야?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됐고! SNS에 이렇게 회사 정보를 올리면 안 되지. 어떻게 속아 들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것도 대비, 저것도 대비. 다 대비야. 아주 다 컨피덴셜이야. 에이, 괜찮아. 이런 건 다 배경이라서. 메인은 이 잘생긴 얼굴이라서 괜찮아요. 얘 봐라,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네. 어쩜 이렇게 보안 마인드가 없지? 보안은 커피랑 같이 호로록 마셨냐? 진짜 꼰대처럼 왜 그래? 뭐? 꼰대? 그런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거든? 하, 너 진짜 안 되겠다. 오늘 참교육 시전해줄게. 꼰대의 밑으로 널 비틀어주겠어. 꼰대에게 질 수 없지. 오늘 널 순살로 만들어 죽었어. DJ 드랍더 비트. 요. 예? 요. 아, 왜? 헤이 헤이 헤이. 당신이 보안을 그렇게 잘 알아? 나 그렇게 초짜 아니거든. 지금부터 핵인싸 두동 등장. 잘 들어봐. 요 리슨. 깡막힌 건 보안 아닌 너의 사고. 깡막힌 고구마 같은 너의 생각. 하지 않아 유출, 이건 수액 방출. 해야 하는 매력, 저는 일상 탈출. 인사들의 놀이 너는 이해 못해. 하다 못해 이해, 하는 척도 못해. 외로운 섬이에 홀로 있는 갈매기. 그게 바로 꼰대, 꼰대에겐 라떼. 줄줄 새 나간다, 홀홀 새가 난다. 새가 들어 낱말, 쥐가 들어 반말. 기밀이 새 나간다, 비밀이 안 비밀 된다. 고독하구만. 우리 사랑은 오픈 더 월. 우리 정보는 홀다 더. 최근에 나 외면했어 소리치 정보 보안. 직무 유기 우리 사랑은 오픈 더 월. 우리 정보는 홀다 더. 말했어 난 자랑을 줘. 엄마에게 어쩌지 난?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가족에게도 빌려서. 책책 요. 형이 딱 말할게. 너 지금 굉장히 큰 실수하는 거다. 유남생. 홀리는 건 매력, 흘리는 건 버럭. 할 거야 난 보안, 소니까 나 화난. 흘리지 마 정보, 그럼 내가 곤란. 하단 말이야 몰라? 바보야 넌 꼴라대도 정신 바짝 차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 아니 정보. 정보 회사 경고 통보하면 늦어. 쉬운 남자 낙인 찍혀 후회. 해도 소용없어 내가 경고할 때 들어. 줄줄 새 나간다, 홀홀 새가 난다. 새가 들어 낱말, 쥐가 들어 반말. 기밀이 새 나간다, 비밀이 안 비밀 된다. 고독하구만. 우리 사랑은 오픈 더 월. 우리 정보는 홀다 더. 최근에 나 외면했어 소리치 정보 보안. 직무 유기 우리 사랑은 오픈 더 월. 우리 정보는 홀다 더. 말했어 난 자랑을 줘. 엄마에게 어쩌지 난?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가족에게도 빌려서. 영업비밀 침해. 네? 제가요? 경쟁사의 정보 유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고객님의 컴플레인. 제발 물량만은. 주가 하락. 네? 매출 하락. 와! 보너스도 떡나. 그것만은 안 되는데. 너 아직도 사진 안 내렸니? 지금 당장 내릴게요. 우리 사랑은 오픈 더 월. 우리 정보는 홀다 더. 최근에 나 외면했어 소리치 정보 보안. 직무 유기 우리 사랑은 오픈 더 월. 우리 정보는 홀다 더. 말했어 난 자랑을 줘. 엄마에게 어쩌지 난?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가족에게도 빌려서. 내가 짓다니. 그래 인정할게. 내가 실수했어. 헤이 프로, 오늘 많은 걸 배웠길 바래. 임직원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는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누가 보지 않아도 회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해요. 저 보안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근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럼 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고. 오늘 알아본 재택근무 시 보안 유의사항 내용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회사 정보는 SNS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업무 자료나 화면은 촬영, 녹화, 녹음 안 돼요.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세 번째, VPN은 회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쓰고 VPN 권한을 빌려주거나 빌리지도 말아요. 급할 땐 레츠 모바일에서 긴급 VPN 신청서를 이용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새나가는 정보를 막을 수 있답니다. 잊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